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삼각대 셀카본 기능에 짐벌 기능까지 포함된 요이치 트라이포트 셀피 스틱. 정확한 모델명은 요이치 짐벌 셀카봉 욜로 짐벌입니다. 제품 외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가 나오고 있고, 제가 테스트할 제품은 블랙 제품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삼각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받침대가 벌어지고요. 받침대는 따로 늘어나는 기능은 없고 끝부분에 고무 처리돼서 삼각대 기능을 할 때 미끄럼 방지 기능이 되고, 접으면 다시 손잡이가 됩니다. 지금 헤드 부분은 이렇게 젖혀지고, 지금 수평 수지 가능하고, 지금 이 부분에 보시면 동그란 부분이 수동으로 사용할 때는 왼쪽으로 들어서 고정을 하고 다시 풀어주면, 짐벌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할 수 있고요. 우선 기능은 셀카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최대 길이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 길이 약 60cm치고 길이를 최대로 죽이면 19cm까지 줄어듭니다. 지지대 부분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우선 중간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위치고요. 한번 등록했던 제품에 전원 버튼을 꾹 눌러서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 스마트폰에서 패턴 좀 풀겠습니다. 블루투스로 활성화하고 한번 등록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된 게 보이시죠? 완료를 했고, 삼각대 기능은 단순합니다. 중간에 원하는 부분에 고정을 하고, 수동으로 사용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레버를 왼쪽으로 돌려서 고정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장착해주고, 이때 삼각대 부분을 이어주면 이렇게 씁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셀카봉이랑 비슷한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뒷면에 있는 스위치를 꾹 눌러주면 잠시 초록불이 깜빡거리면서 짐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한번 다시 짐벌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게 가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다시 한번 스위치로 눌러주면 세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변경이 되는 거죠. 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고요. 배터리가 없으면 짐벌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배터리는 완충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품을 살펴봤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